빨리 들어와. 여러분 먼저 가고 있어. 아침 대바람부터 간이니니 눈 퉁퉁 부어서는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죠. 모닝 좀비고 짜맨님들이 정말 세상 이렇게 진지할 수가 없어요. 모닝 게임 마치고 후다닥 옷 갈아입고 외출을 나갑니다. 오늘 간이니니가 엄청 가고 싶어했던 곳이 있거든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잠시 후 공개되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꼭이요. 가는 중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잠시 들렀어요. 시흥 하늘 휴게소인데 이곳 규모가 대박입니다. 장난감도 있고 사진도 찍어주고 뷰도 엄청 좋고 밥도 물론 엄청 맛있고 다시 출발! 간이니 들뜬 기분에 딱 맞춤형 하늘! 그 와중에 간이 잡니다. 달리고 달리고! 신나게 드라이브하면서 도착한 이곳은 바로 충청남도 서천군에 위치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시큐리움입니다. 보고 즐기고 해양보호라는 사회적 가치를 담아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해요. 그만큼 규모도 엄청나고 볼거리, 즐길거리가 참 많은 곳입니다. 자, 그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시큐리움 안으로 고고싱 해볼까요? 고고고! 저 높은 곳에 유리천정이 있어서 따스한 햇살이 샤랄라 비추는 구조예요. 멋져, 멋져! 이거 가오리 뼈다귀인데 어머머머머 커요! 우와, 이게 가오리? 헐, 대박! 4층 복도를 따라 이렇게 거북이 등을 밟고 가면서 본격적으로 관람을 시작합니다. 바닷속 생물들이 촤르르르! 진짜 바닷속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파파! 다양한 어류들, 생물들이 가득해요. 엄마랑 간이니니 서로 관람하면서 안내판도 같이 읽어보고 서로 의견도 나누면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관람하고 있습니다. 무슨 과학자들 같은데요? 현미경으로 바라본 건 무엇일까요? 궁금하면 500원! 아니. 진짜 궁금하시면 시큐리움에 한번 꼭 방문해보세요. 딸기 모양 같지 않나요? 신기하게 생겨서 한참을 들여다봤네요. 외계인이에요! 여기 아니고 여기가 헐, 대박! 완전 외계인 같죠? 처음에 보고 너무 깜짝 놀랐지 않았겠어? 아직도 심장이 버스버스! 안녕, 간이니! 가는 것 같죠? 와, 이 엄청 큰 조개! 와, 크기가 드드드드! 세상에나 이곳 시큐리움! 정말 신기하게 생긴 해양생물들이 엄청 많아요! 세상 쬐끄만 녀석들도 보이고요! 이렇게 돋보기로 봐야 해요! 그리고 와, 이게 뭐야! 와우!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금방 살아서 움직일 것만 같은 느낌적인 느낌!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후회한다는 건 아니, 비밀! 왜냐하면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볼거리, 즐길거리들이 정말 많아서죠! 어흥! 기대된다! 지금 간이니니가 있는 사체는 해조류, 플랑크톤, 무척추동물, 척삭동물, 어류, 포유류존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인데요. 해양생물 표본을 통해 다양한 해양생물의 생활사를 볼 수 있는 곳이에요. 헐! 하늘에 상어가 나타났다! 편안하게 누워 상어랑 바다생물을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지금 보실 이곳 정말 신기한 곳이에요. 여기를 주목하세요! 바로 인터랙티브 미디어 월인데요. 바닥에 표시된 곳에서 손을 흔들면 다양한 해양생물들이 나타나요. 아이고, 니니는 상어로 변신! 간니는 가재로 변신! 춤도 추고 덩실덩실! 한참을 미디어 월에서 놀다가 갑자기 그림을 그리는 간니니니! 원하는 물고기에 제각각 컬러링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그 비밀은 60초 후에 공개가 아니고 바로 공개합니다. 컬러링을 완성한 그림을 이렇게 직접 스캔을 해서 저장을 해놓고요. 그런 다음 셀카를 찰칵 찍어요. 그러면 미디어 월에서 간이와 함께 간이가 그린 그림이 짜잔 하고 펼쳐집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 실제 살아 움직인다는 거. 와우. 자, 니니가 그린 그림도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함께 보시죠. 짜잔! 뾰로롱! 이 인터랙티브 미디어 월, 간이니가 너무 좋아했던 공간이에요. 여러분도 시큐리움 가게 되시면 꼭 한번 체험해보세요. 그나저나 와우, 어쩔! 이게
이게 공룡인가 고래인가? 와우! 대박! 하늘에 고래가 떠다녀요! 갓니 엄청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해양 동물들도 있고요.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와, 대박이죠? 지금 갓니님이 고래 길이에 맞춰 막 뛰어갑니다. 크기가 말해 무엇해요. 대박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쉬면서 해양생물에 대한 영상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어우, 이런 교육적인 분위기 아주 좋다. 엄마야, 갓니님이 살려! 상어가 나타났다! 발연기 클럭! 야, 풍경, 와. 말해 뭐해. 자, 다시 관람 스타트! 3층에 노플라스틱을 주제로 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특별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11일 동안의 메뉴라, 과연 이 말 뜻이 뭘까요? 사람들의 편리함을 위해 만들어진 플라스틱, 비닐들이 쓰레기가 되어 바다에 버려져서 그 쓰레기를 먹고 많은 해양생물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죠. 아이고. 바다 거북의 위를 해부해봤더니 이렇게 온통 플라스틱과 각종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들로 가득했습니다. 너무 슬픈 현실이에요. 돌고래 장에서도 발견된 비닐. 아, 어쩜 좋죠. 우리가 편리함을 위해서 쓰는 여러가지 일회용품들이 바다 생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지구가 병들고 그리고 사람에게도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런 특별전이었습니다. 저도 잘 몰랐고 물론 가니린이도 그동안 잘 모르고 있었던 내용을 알게 돼서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했고 슬프기도 했지만 이 특별전을 보면서 다짐을 하게 됐죠. 가급적 플라스틱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 걸로! 카페 옆에 있는 휴식 공간인데요. 이렇게 좋은 풍경을 바라보면서 차도 마시고 책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아침에 모닝게임하던 가니린이 어디 갔냐? 보고 이 녀석들 하트 뿅뿅. 자, 이곳은 2층에 있는 바다 극장인데요. 와, 사방 전면이 스크린이에요. 그리고 편안하게 누워서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어미 혹동고래와 떨어진 새끼 혹동고래의 모험을 다룬 영상인데요. 내용도 좋고 또 너무 신비로운 분위기 속에서 영상을 보니까 진짜 물속에 들어와서 실제로 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예요. 이 또한 강추라는가? 1층으로 내려가기 위해 계단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뛰지 말고 천천히 내려오라고 했더니만 아주 슬로우 모션으로다가 내려옵니다. 으이구이 장난꾸러기. 1층에서 주목해야 할 곳 바로 국내 유일의 바다뱀 연구소. 바다뱀 3마리 여기. 우와, 바다뱀은 저도 처음 보네요. 엄청 재빠르고 진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깜놀. 안녕 바다뱀, 우리는 갓니린이 가족이야. 반가워. 바다뱀아, 어이구, 설마 춤추는 거? 그런가? 와, 크기도, 와, 움직임도 대박. 왔다리 갔다리, 아이고, 바쁘다. 이곳은 바다뱀을 연구하는 그런 장비들도 있고요. 바다뱀 비늘도, 와우. 이번 주말 엄청 알차게 보냈다는 쥔소리. 한참을 바다뱀 연구소에서 관람하고 들른 곳은 1층 기획전시실에서 진행 중인 바다탐험대 옥토넛이 있는 곳입니다. 안 들려볼 수 없죠. 우리 린니 어릴 적 옥토넛 엄청 좋아했죠. 옥토넛과 구석구석 바다 탐험을 떠나보자 린니야. 어구야, 두근거리다. 포즈도 이렇게 잡아주시고.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시큐리움에서 정말 재밌게 주말을 보낸 가니 린니. 표정만 보셔도 아시겠죠? 어머머, 여러분, 저 하늘에 떠있는 구름 좀 보세요. 완전 고래 모양 아닌가요? 어머. 주말 일상,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 이쁜 새 옷에 기름 튀면 안 되니 앞치마는 필수. 삼겹살에 신김치를 소뚜껑에 올려 지글지글 구워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일주일에 거의 5번은 이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돼지고기. 특히 요즘 갓니는 쌈 싸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뭐 거의 어른들 먹는 것처럼 마늘에 고추까지 턱 올려서 먹는다는 거. 집에 돌아오자마자 린니는 개콘 시청해주시고 쩜물쩜쩜쩜. 리블 여러분, 여러분도 가족분들과 신나고 알찬 주말 보내세요. 알라비 하트 뿅뿅.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우리 내일은 뭐 하고 놀까?